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티 2 학급 관리에 관해서 클래스 매니지먼트 중에서도 섹션 3 부분을 하겠습니다. 섹션 3 부분은요. 우선 학습자의 스타일과 학습자 간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모티베이션.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학급 관리. 학급 규율은 어떤 것인지, 학급 규율을 어떻게 정해서 원칙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습자의 스타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교사는 학생이 최고입니다. 학생이 가장 학급 관리에서 중요한 대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수업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 습득의 이론 중에서 하나인 행동주의 이론이 전제가 되겠는데요. 그 인지주의라든지 인본주의처럼 모든 학습자는 생각과 행동, 그리고 느낌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지주의라든지 인본주의들이 어떤 기본 전제가 어떤 하나의 개인 학습자를 대상, 집단적인 대상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대상을 연구하는 반면에 많은 교사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항상 수업 현장에서 확인하곤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은 각기 다른 학습자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들의 개별 학습, 그리고 학습의 습득 과정을 개인의 욕구와 개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고 반응이 좋다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던 그런 이론입니다. 결국 학습자는 다르다. 왜냐하면 학습자는 자기가 나이, 성별, 여태까지 받았던 교육 환경, 그다음 문화적 배경, 어떤 네이티브 텅, 모국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또 학습할 때의 태도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는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학습자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잘 대상화해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겠죠. 이 다름의 원리를 구분짓는 개념은 어떤 나이, 수준, 스타일 등이 있습니다. 우선 학습자가 다르다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죠? 바로 나이에 따라서 학습자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학습자의 커그니티브 레벨, 감성적인 강도, 그 다음에 교육적인 배경,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상당히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나이는 교실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한가를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많은 경험의 노하우를 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내가 가르칠 대상인 학습자가 어느 나이 정도의 또래 집단인지 잘 파악하고 준비해야지만 성공적인 좋은 강의를 할수 있겠지요. 우선 학습자의 나이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를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라고 하면 보통 0세부터 12살 정도까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0세부터 12살까지라는 나이는 사실 신체적인 나이임과 동시에 인지적인 나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뇌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많이 성장하는 시기가 만 12살까지라고 하지요. 그렇다고 그 이후에는 대뇌가 많이 성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12살까지는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12살, 만 12살 지나면 어느 정도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잘 다지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리고 20세가 넘고 30세가 넘게 되면 지능은 계속 발전하지만 또 한편 퇴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지능이 많이 발달한다라고
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학습자의 그리고 개인의 어떤 성향과 학습의 동기부여나 어떤 결과, 노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나이의 어떤 구분으로서 어린이 0세부터 12살까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런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에너지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curiosity하고 energetic하고 또 굉장히 동적이죠.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또 감각, 어떤 촉각이라든지 그런 다섯 개의 감각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도 많고 배울 때 상당히 활발하게 어떤 몸으로 반응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하는 학습의 진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뭔가를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그 학습의 진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계속 집중력을 한 곳으로 몰아줄 교사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감각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만지는 터칭, 촉각 같은 것을 발달했기 때문에 외국어를 학습할 때는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보고 냄새 맡아보고 이렇게 특히 다섯 가지의 감각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보는 감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사진이나 어떤 실물, 현실 감각이 있는 그런 실물을 보면서 언어 감각을 키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린이들은 감각을 사용해서 몰입하게 되면 수업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또 그들의 언어 향상을 전반적으로 잘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많은 것을 배우려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감각적이고 촉각적이고 다섯 개의 감각이 다 발달되고 그 집중이 짧은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전인적으로 즉 holistically하게 교육을 받아야 좋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린이는 또한 아직 그 감성이 원숙해 있거나 자아 성장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한참 자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특히 자기에게 학습을 가르쳐주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교사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고 공부할 맛이 나겠죠. 그래서 맛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많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나 정말 칭찬받았어. 엄마 나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칭찬받았다. 선생님 이런 거 잘했대 하고 항상 어린아이들은 엄마한테 와서 자랑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특별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학습의 효과나 능률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칭찬해주고 북돋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상당히 상처를 받기 쉬워요. 그래서 교사는 어린이들의 어떤 다양한 신체적인 혹은 감정적인 표현을 아주 능숙하게 잘 다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민감한 반응을 거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든지 학생들의 감정과 신체가 상해받기 쉽기 때문에 잘 어루만져서 잘 조화롭게 학습의 분위기를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효과적인 언어 습득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 학습의 뭐 문법 위주라는 강연 위주의 어떤 딱딱하고 지루한 수업보다는 어린애들의 감성과 다섯 가지 감각을 잘 살려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언어 수업을 포멀하게 렉처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만들기를 활동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chant, sing and song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언어 습득을 훨씬 잘하고 효과 있게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어떤 액티비티가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은 주로
초등학교 학습 현상에서는 song and chant 해가지고 노래와 비트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려운 발음을 가리키고 자연스럽게 익히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스토리텔링 같은 어떤 이야기, 그림책과 이야기를 비록 이야기는 영어이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교사의 어떤 얼굴 표정이나 행동 같은 걸 보여주면서 무서울 때는 무시무시한 어떤 표정을 짓고 또 슬플 때는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하면은 I'm so sad 라고 말할 때는 정말 슬프구나 하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empathy, 감정이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굉장히 total physical response 해서 전신적으로 몸으로 반응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인적으로, 즉 holistically 하게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 발, 다섯 개의 감각, 감성, 머리, 두뇌, 인지적 능력까지 모두 총동원해서 굉장히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다양하게 반응하게 한다면 학습 효과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아주 활동적인 동적인 액티비티를 많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 어린이가 한 12살 정도까지 되면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의 문턱에 이르면서 한 청소년기, 즉 티네이저라고 하죠. 13살부터 보통 17살까지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보통 청소년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self-identity, 즉 자기 자아성숙이 성숙되고 어느 정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렸을 때는 정체성에 확립하기도 전에 정체성을 먼저 많이 키워야 되겠죠. 어렸을 때는 정체성을 충분히 많이 키워서 자기의 어떤 확신이라든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의식을 한 반면에 그것이 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회활동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아 나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이 시기에도 상당히 감성적으로 연약하고 좀 그 상처받기 쉬운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는 많이 성장하고 거의 어른들과 같은 상황으로 많이 신체적으로는 성장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학생들이 집중하는 그 시간은 좀 길어져요. 어린아이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로 가면 집중하는 속도는 그 시간은 좀 더 상대적으로 길어지지만 한편으로는 감성적으로 약간 좀 불안정하고 상처받고 싶고 또 사춘기라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emotionally unsettled 된 상황에 반해서 신체적으로는 physically grown up, fully grown up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어른들처럼 취급당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처럼 대우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선생님들조차죠. 그렇기 때문에 감성적으로는 약간 미완성, 신체적으로는 거의 성숙단계이기 때문에 언밸런스인 상황을 가지고 교사들은 신체적으로 저렇게 성숙한 아이가 왜 저것밖에 생각 못하나, 왜 저런 거 가지고 토라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성적으로 불안한 그런 학생들의, 티네이저들의 어떤 특징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네이저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래의식, 집단의식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료애 같은 것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생님이 뭐뭘 하라고 해서 그거를 수동적으로 하고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학습의 동기부여를 받는다기보다는 또래의식, 동료들 사이의 어떤 영웅이 된다거나 동료들 사이의 어떤 멋있는 nice guy 혹은 뭐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굉장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래 집단에서 동료애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학습에 자기가 두각을 못 나타내면 또래 집단에서도 약간 선망의 대상이 안 되고 어른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부류의 학생들에게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음주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독특한 어른들을 막 빨리 흉내내고 성숙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보스 기질 같은 것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약간 네거티브한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동기부여가 의외로 어린애들에 비해서는 좀 작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상중하의 어떤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어떤 때는 굉장히 다른 애들이 잘하고 또 뭐 잘하고 못하는 걸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충분히 칭찬만 해주고 그때그때 상황을 굉장히 그 이밸리에이션을 잘하면 학생들은 누구나 자기가 굉장히 특별하고 잘나고 또 학습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티네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그 레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습의 동기부여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동료에서 그것을 보충한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뚜렷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의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스러워야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더욱더 교사로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시기에는 자기가 감정적인 상처를 받게 되면 금방 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토라진다거나 하는데 이 정도의 어떤 티네이지들 13살에서 한 17살 정도 되면은 자기가 좀 원숙하게 어른들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해서 감정의 상처를 받아도 그걸 내면으로 꾹 참고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하면서 내면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인다거나 나쁜 감정이 쌓이면서 어떤 학급에 대한 반항심, 사회에 대한 불안감, 반항심을 차곡차곡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교사들이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래서 교사는 학습자, 학생들을 최대한 존중해준다. 그리고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최대한 보호해주고 또 또래 집단들끼리 활동과 대화를 많이 장려해서 그들의 어떤 자기의 생각을 나름대로 잘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포착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 교사로서의 알아야 될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선 집중이 강하 좀 더 길고요. 그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attention 그 기가 길지만 그래서 더 긴 액티비티라든지 긴 강의를 할 수 있지만 또 쉽게 지루해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아직 완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할 때 어린아이들보다는 감각을 몰입하는 데는 적당치는 않지만 대부분 성인들처럼 취급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문법 교육 같은 것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식적 포멀하고 grammatical education, grammar education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와 액티비티를 잘 섞어서 우리 초등학교들은 강의는 쬐끔하고 액티비티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게 하는 반면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강의 반, 액티비티 반, 특히 학생들끼리 어떤 토론이라든지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드라마 퍼포먼스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의식을 그리고 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클럽 활동 그 다음에 학습 분위기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같은 것을 많이 조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마지막으로 구분하는 단계는 크게 이제 어른, 성인 정도의 나이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데요. 한 만으로 18살에서 그 이상, 뭐, 교육은 요즘에 평생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보통 볼 수 있는데요. 뭐, 대학교 정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는, 보통 성인으로 취급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 학습자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 이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많이 성숙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학습을 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오는 거고 또 대학에 와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사실은 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해서 온 학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자가 교사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또 그 기대에 부응을 할 때는 상당히 존경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부응하지 않았을 때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는 비난도 쉽게 하고 또 훨씬 학습 동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뭐 교사하고 그다음에 학습자 간의 어떤 간극을 더욱더 심화하게 만든다는 이런 어떤 나쁜 네거티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감성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원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언어학습을 경우에는 실천적인 부분이 잘 안 나타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많이 그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형식적인 문법 수업을 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의 학습자들, 만 18세 이상의 학습자들에게는 편안한 학습 환경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즉 예를 들면 자신감이라든지 자기 존중에 영향을 주었던 어떤 언어 습득의 교육에는 부적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옛날의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 옛날에 실패했던 그런 감성적, 지성적인 어떤 그 inferiority, 즉 어떤 그 자책감 그리고 좀 약간 자기 자신 위축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남들 앞에서 교실 앞에서 마구 행동을 하거나 마구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굉장히 학습자들을 존중하고 또 언어 습득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질적인 어떤 나쁜 습관이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교사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강사는 그 나쁘게 길들여진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려고 뿌리째 뽑으려고 계속 반복을 하거나 다시 사람들 앞에서 계속 시킨다고 하면은 굉장히 치욕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무시를 하고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유연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이론을 강화해서 스스로가 고칠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성하고 정확한 표현을 하도록 차라리 장려를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비난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교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으냐. 네,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한 건 원하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교육 방법을 택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분위기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고 충분히 인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 나는 이거를 원했지만 A라는 방향을 원했지만 교사는 B라는 teaching methodology로 해서 훨씬 더 학습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인지적으로 이해가 됐을 땐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다시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효과적인 언어 습득 방법은 액티비티를 되돌리면 좀 줄이고 약간 덜 형식적이다. 한마디 말고 액티비티를 강화하지 말고 한다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문법 위주라든지 이론 위주의 그 다음에 설명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간의 수준이 있습니다. 학습자 간의 차이는 비록 나이는 비슷한 또래 집단이지만 지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인 것을 뒷받침해서 그 특히 언어 같은 것은 그 전에 얼마만큼 많이 노력을 했고 학습의 경험이 있느냐 또 본인의 어떤 동기에 따라서 많은 학습을 쭉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준별로 학습자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지요. 그래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능력을 주목하고 능력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구성 요소죠. 그래서 우선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초급에는
어떻게 보면 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뭐 알파벳 조차도 모르는 아주 완벽한 백지 상태. 그래서 백지라서 오히려 깨끗하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주 그 나이가 들었을 때는 오히려 너무 몰랐을 때는 좀 가리키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차라리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엉터리로 잘못 습관화된 것을 조금 가지고 있느니 아예 차라리 백지 상태에서 가리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학습 효과도 높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초기라 하지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 밑바탕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초급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급반들의 학생들은요, 학습 동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배우겠다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 진전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학습 직전에 어떤 결과가 잘 나왔을 때는 그 좋은 결과물이 굉장히 좋은 또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좋은 사이클을 잘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어떤 학습자들에게는 일부 어떤 토픽이나 어떤 자기의 임무 같은 것이 어렵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언어라는 건 굉장히 어렵구나, 영어를 배우는 건 굉장히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자들에겐 무조건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는 없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시간을 들여서 학습자들의 목표가 무엇이고 무엇을 흥미로워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교사로서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되도록이면 관심 있는 토픽을 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도 교사의 기술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너무나 언어 표현력이 적기 때문에 거꾸로 교사가 말을 많이 한다든지 교사가 나름대로 토픽을 정해서 쭉 밀고 나가는 즉 교사의 어떤 컨트롤 영향력이 상당히 다른 수준의 레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의사소통의 그 상황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필요하다. 그런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급 단계에 대해서, 수준별 중급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급 단계도 뭐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한 둘 정도로 나누면 좋겠는데요. 중저급, 중저급, middle lower class level이 있고요. above middle class level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상위 단계의 학습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중하위 단계의 학습자라고 하면 기본적인 욕구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가능한 단계다. 그래서 뭐 situational English라고 하죠. 은행이면 은행, 공항이면 공항, 전화를 걸 때 등등의 이러한 병원이면 병원 이런 것에서 situational English 정도를 알아듣고 적당히 구사하고 body language 포함해서요. 할 수 있는 정도가 중하위급 단계의 학습자다라고 한다면 약간 중상위 정도는 어떤 유창 그런 정도의 situational English 충분히 해. 그러나 좀 더 유연하게 유창성 있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학습자를 보통 중상위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오류가 있어도 이것으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 오류가 있어도 자기가 손짓발짓하면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만큼은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식의 커뮤니케이션이든요 가능할 수 하는 것이 바로 중급 단계의 어떤 두 가지 차원 레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중급 단계는요, 교사가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해서 아까 초급 단계는 아무래도 교사 중심의 학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급 정도 레벨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좋은 그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 학습자들은 어떤 영화를 본다거나 짧은 단막극을 본다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비형식적인 언어 학습에
좀 더 흥미를 느끼고 그걸 가지고 따라해 본다든지 그 부분을 또 발음을 연습하고 그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좀 해독을 하고 그거와 비슷한 상황을 자기 스스로 한번 연출을 해서 액티비티를 해본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그 학습 방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교사는 문구나 수거, 사투리 같은 것도 소개해주고 복잡한 문법하고 단어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급 정도는 기본적인 문법은 다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복잡한 문법 같은 것이 빨리빨리 이렇게 말하고 리딩을 해서 빨리빨리 와 닿지 않는 경우는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해주면 아 그래 이론적인 배운 것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교사는 명료하고 쉬운 설명의 강연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 중급 정도 되면은 초급에서는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강해서 빨리빨리빨리 학습 진도가 나왔고 빨리빨리 성숙되는 게 눈앞에 금방금방 보였는데 학습 고온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중급 정도 되면 커뮤니케이션 할 줄 알았는데 또 어느 날은 잘 안 되고 또 어떤 날은 좀 잘 되다가 또 한 며칠 있다 더 안 되고 이런 학습이 쭉 이렇게 계속 발전하지 않는 학습 고온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frustration, motivation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전 속도가 느리다고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습의 동기부여, motivation이 적은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의 진도가 별로 없는 중간 단계 교사는 왜 영어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영어의 필요성, 그리고 그 중간 단계 학습자가 이 영어를 어느 정도 마스터를 했을 때 갖는 장점, 사회적 지위, 그리고 편의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게 되면 약간 줄어드는 모티베이션을 훨씬 더 강하게 늘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잘 해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교사의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요, 고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고급 단계는 교사는 학습자의 능력에 주목을 하고요. 능력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뭐, 어느 정도 고급 정도면 굉장히 퍼펙트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almost perfect 한 순간도 있고, 약간 communication is okay, but not so much perfect. 뭐 이런 상태의 어떤 그런 고급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에 어떤 상황에도 편안하고 자기의 어떤 의사표현을 유창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중간중간 조금씩 틀려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없으나 그 틀린 횟수를 좀 줄이고 문법적으로나 아니면 그 실제적인 영어 표현다운 표현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콩글리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콩글리시 같은 거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없애서 가장 영어다운 영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하나하나 능력에 주시를 하고 그때그때마다 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일러주는 것도 굉장히 큰 임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레벨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교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고급반 정도면 학습자들이 교사에게는 뭐 아, 별로 배울 거 없어. 내가 연습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와서 이렇게 배우지? 하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고온 현상을 경험한다거나 자신들의 유창성에 대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향상에 대한 어떤 그 향상을 하고자 하는 노력 같은 것이 부족해질 수 있고요. 의외로 또 교사도 조금 가다가 잘못하면은 그걸 비난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이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왜 지속적인 학습 노력, 즉 영어 English conversation, English competence 한 그런 상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요. 거기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계속 자극해주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고급 단계에서는요, 뭐 한번 말해봐라, 틀린 거 다시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쭉 드라마 같은 것을 짧게 한 5분, 10분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리바이스하고 또 어떤 중요한 부분을 토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영어 모국어자들만큼의 어떤 영어 능력으로 끌어주는데요. 특히 시트콤 같은 거를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어식 표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유머 감각으로는 그다지 재밌거나 웃을거리는 안 되는데 시트콤에서는 자기네들끼리 깔깔깔깔 웃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왜 영어식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웃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문법적 그리고 어떤 nonsense 같은 어떤 영어의 표현 방법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도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언어 기교 그 four skills of English reading, writing, speaking 그 다음에 listening 같은 그런 네 가지 스킬 뿐만 아니라 그 언어의 심층적인 요소 굉장히 그 deep implication이라든지 아니면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같은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화된 언어 학습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오류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가볍게 지적을 하면 학생 학습자들은 금방금방 캐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높은 정확성을 이루도록 상당히 많이 고무를 해줘야 된다. Cheer up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이 정도의 영어는 됐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더 높은 단계의 학습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도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나이와 수준별의 학습자의 다름도 차이도 있지만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또 학습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즉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각적인 그 학습을 했을 때 훨씬 더 머릿속이나 감성적으로 잘 와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학습자의 경우는 굉장히 청각적인 학습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습자에게는 굉장히 동적인 활동을 했을 때 훨씬 더 학습을 배워가는 과정이 빠르고 머릿속에 깊게 남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 visual 혹은 청각적 audible 그 다음에 동적 kinesthetic의 어떤 그런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좋아하는 학습자일 때는 보통 시각적 학습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읽기라든지 reading 그 다음 실판의 노트를 자세히 보면서 머릿속에 바로 visual perception perceive를 통해서 기억을 담아두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차트나 그래프, 지도, 포스터, OHP 등 이런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보면서 훨씬 더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그런 학습자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필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본다거나 다른 학습자들의 발제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 보면서 자기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머릿속에 해서 담아두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청각적인 그 audible한 그 학습자의 경우는요 굉장히 듣기를 좋아해요. 우선 교사가 강연하는 걸 듣고 잘 기억하는 걸 좋아하고요. 또 학습자들 다른 친구들이 또 발제하는 걸 듣는 걸 또 좋아하고 비디오를 볼 때도 듣는 쪽에 더 훨씬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거나 그다음에 노래한다든지 강한 리듬 같은 것에 있는 걸 굉장히 깊게 인상이 남아서 잘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챈트라든지 수업의 토론 그다음에 테이프 듣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을 청각적 학습자라고 말합니다. 동적인 경우는요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학습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신 반응 activity, total physical response 그다음에 게임을 한다거나 글쓰기 그다음에 이렇게 글쓰기 그것도 동적입니다. 그리고 그룹 활동, 포스터 만드는 것, 뭐 이런 것을 어떤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상호적인 어떤 웹사이트를 잘 인터랙션, 웹사이트를 인터랙티브하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얻고 좋아하는 그런 걸 좋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외 학습, 필드 트립 같은 걸 자주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에너제틱하다. 그다음에 lots of field of interest. 굉장히 다양한 관심 사목이 많다. 그 다음에 그 대신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건 좋아하는데 강의를 듣는 걸 굉장히 boring하고 따분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는 어떤 한 그룹의 학습자를 향해서 일목요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조합된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그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골고루
성향을 맞춰주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청각적 학습자는 이야기 혹은 읽기보다 이야기를 읽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토론하는 것을 따라하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동적인 학습자는 테이프를 듣는 시간에 졸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동적인 학습자는 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거죠.